이 새끼 나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니 새끼 나도 귀엽다를 진행하는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 잘 지내셨죠?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제주는 장마 기간이라 댕댕이들 산책 가는 게 걱정이었는데 계속 또 비가 내린 건 아니라서 사이사이 잘 산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제주와 육지에 계신 실내변협회 회원님들도 장마 기간을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3회는 화화미네였죠. 다들 방송 들어주시고 힐링되었다고 남겨주신 글이 많아서 감사했어요. 사실 니 새끼 나도 귀엽다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왜 우리 그 카톡 단톡방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단톡방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기혼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단톡방에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막 자기 애기 사진도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어휴 되게 귀엽다 하고 보는데 뭐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보다 보면 사실 공감이 안 되고 바쁜 하루에 이렇게 알람이 와서 보면 또 애기 사진 와 있고 그러면 앞에서는 귀엽다고 해도 속으로는 야, 네 새끼 너나 귀엽지 뭐 이렇게 하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어떤 트위터리안이 네 새끼 너나 귀엽지 근데 네 고양이 나도 귀엽다 하는 말이 RT를 많이 타면서 거기서 착안해서 만든 제목이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또 노키즈존도 많고 아이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곳이 많은데 아이들도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함께 커나가야 할 사회 구성원이니까 개나 고양이를 예뻐해 주시는 것만큼 아이들도 귀여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번 화화민의 가족들에 대한 반응이 저는 참 따뜻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드리고요. 그러면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좀 드리고 사회 방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주도의 유명한 반려인 하면 싹쓸이 이효리 씨가 있죠. 또 제주도의 유명한 고양이 하면 이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오조리 출신 우주 데스타 히크 아범이 히크의 제주일기 엽서 4종 세트 1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출연자들 나오실 때 인스타에 질문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 인스타로 질문해 주시고 방송이 나가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히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분들께는 댕냥이 제품과 트릿으로 유명한 바인미에서 트릿 두 통을 드리고 카페와 로스팅을 함께하는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장님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 인스타 등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방송 소개 후에 한 분을 뽑아서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춤 1권도 보내드리니까 방송을 들으시고 간단히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게스트를 모셔볼 텐데요. 이분은 행원에서 어떤 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살고 있는 이내님입니다. 고양이 데이와 함께 살고 계신데요. 제가 이분의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음식 사진 두 장, 제주 사진 한 장, 그리고 데이 사진 한 장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셔서 질문을 만드는데 이제 먹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주에 살아도 사실 제주를 제대로 즐기기 힘든데 이분은 제주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 반려인 이내님을 모셔서 니 새끼 나도 귀엽다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내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방송에 오시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니 새끼 나도 귀엽다에 이제 실체가 없을 때 우리 동친들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요. 뭐 나중에 하게 되면 나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제가 진짜 할지 몰랐는지 아니면 또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흔쾌히 나와주겠다고 하셨고 그분들이 1회 출연하신 소금연님 그리고 2회 출연하신 소나이님 그리고 오늘 4회에 나와주시는 이내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께 특별히 더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내님은 딱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시는 분이세요. 지금껏 나온 출연자랑 비교하면 단촐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도시에 많은 분들이 1인 1묘 가족을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내님의 외동아들, 만화 아니고 민화에서 막 튀어나오는 듯한 데이의 소개와 이내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내고요. 어떤 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고양이 데이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데이는 어떤 날 썸데이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코리안 숏헤어고 고등어 수컷 고양이에요. 데이는 전체적으로 줄무늬가 있는데 전통적인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 느낌이에요.
2014년 6월 20일에 한동리에 있는 게으른 소나기 게스트하우스에서 태어났고요. 네. 2회에 나왔던 루카의 아들, 돼지의 외손자로 본의 아니게 이제 가계도를 그릴 수 있는 아. 아이죠. 아, 네. 네, 성격은 되게 순하고요. 궁디팡팡 아주 좋아해요. 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는 2회에 나왔던 소나기님의 고향이죠. 고소영을 닮았다는 세련된 이름을 가진 루카의 아들입니다.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 예쁜 아기들 중에서 데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원래 노랑이나 고등어인 줄무늬 고양이를 좋아했었어요. 어떤 날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쯤 우연히 이제 트위터에서 입양글을 받고 두 마리 중에서 고등어 줄무늬인 아기 사진을 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보러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마당에서 놀고 있는 데이를 보러 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후에 젖뗀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고양이랑 그때 함께 살지 말지 자체를 고민했었지 이제 여러 마리 후보를 두고 고민을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여름에 초록 잔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 애기 고양이 사진을 보자마자 반했던 것 같아요. 네. 데이를 보고. 네. 치즈 태비나 이제 고등어 태비를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태비가 줄무늬 고양이를 일컫는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고양이는 잘 몰라서 이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데이가 인생의 첫 고양이이시겠어요? 보통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거나 하던데 이네님은 데이가 첫 고양이면 꽤 늦게 반려동물의 눈을 뜬 편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어렸을 때 딱히는 뭐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들도 딱히 동물 별로 좋아하거나 하지 않았고 저도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달까? 이제 그러다가 서른쯤에 친구들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고양이 사진을 되게 이제 오랫동안 그 요즘 랜선 집사들처럼 네. 사진을 되게 많이 보고 이제 고양이가 어떤 동물인지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고양이라는 동물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키우고 싶었지만 그때 저는 이제 회사가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야근 철회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상황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가족들도 이제 막 반대를 했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건 안 된다 이제 어른들이 약간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제주에 와가지고 집을 다 짓고 어떤 날 이제 오픈할 때쯤 데이 사진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이라면 키울 수 있겠다. 저 혼자 사니까. 네, 그래서 책임질 수 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이미 주변 친구들이 고양이와 함께 사는 모습을 봤고 이렇게 인스타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되셨고 고양이 용품도 갑자기 이제 고양이랑 살게 된 분들보다는 확실히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들을 하고 맞이하셨어요? 그때 이제 10년 정도 고양이를 키웠던 고양이 매력을 알게 해준 바로 그 친구가 물품 살 때 아주 꼼꼼하게 도와줬어요. 데이 처음 봤을 때가 이제 한 달 정도였으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데려올 때까지 한 달 반 정도 이제 젖될 때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물품들 같은 거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네. 언니가 다 맞춰주면 돼. 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데이가 어떤 성격이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데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네. 좋은 친구네요. 지금도 연락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절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상담 종종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바람직하게 이제 생각하시겠어요. 뿌듯하게.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아기 고양이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어떻게 적응하고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가장 걱정했던 거는 데이가 그 집 마당에서 돼지랑 루카랑 이제 같이 태어났던 형제랑 같이 지내다가 데이 혼자만 저희 집에 이제 실내 공간에 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괜찮을까 하는 걸 제일 걱정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는데도 그중에 제일 신기했던 거는 화장실, 모래 화장실을 너무 한 번에 딱 어디 있는지 알고 잘 찾아가서 쓰더라고요. 실수를 한 번도 안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카페에 이제 소품이나 물건 같은 게 많았는데도 뭘 떨어뜨린다거나 뭐 망가뜨린다거나 그런 사건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휴지 뜯기도 안 하고. 휴지 뜯기. 네. 개나 고양이는 휴지 뜯기 한 번씩 다 하잖아요. 네, 그것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무튼 엄청 순하고. 네. 그랬고 소소한 말썽이라면 이제 패브릭 의자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이제 너무 집중적으로 물고 뜯고 해가지고 스크래처처럼 네네 박박 긁어가지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청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천을 갈고 나서도 계속 그 의자만.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그때 패브릭 의자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의자 하나만 했었고 나중에 청가리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안 하더라고. 그때 딱 그 천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럼 아쉽다. 우리한테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데 없어졌어. 네. 그럼 뭐 벌써 7년이나 같이 살았어요. 이제는 고양이가 없는 시간은 또 전생처럼 까마득할 것 같은데 고양이를 알게 된 이후에 삶에 대해서 좀 예찬을 할 수 있다면 예찬 좀 해주세요. 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좋아요. 진짜 딱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셈이니까 외출할 때만 빼면은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되게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뭐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상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가 뭘 해도 사실 항상 귀엽고 그냥 밥만 먹거나 잠자거나 뭐 이런 그냥 일상적인 행동이 항상 네,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런 존재감을 주는 존재가 유일하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네. 이렇게 칭찬이 늘어놓으셔도 장점만 있지 않죠. 개보다 좀 덜하긴 해도 여행을 또 길게 가기도 힘들고 사실 나가면 금방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돌아오기도 하지만 굳이 이렇게 단점을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 얘기하기 전에 사실 데이 자랑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네, 하세요. 괜찮아요. 네, 데이가 성격도 좋지만 네. 사실 되게 잘생겼거든요. 데이 어렸을 때 네. 중성화하러 이제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 병원의 원장님이 잘생겼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하는 말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처음 고양이였고 잘 모르니까 네. 속으로는 막 좋아서 웃으면서도 아닌 척 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고양이가 잘생겼다는 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글오글한 순간인 거죠.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 유치심이죠. 그래요? 정우성 닮진 않았지. 고수영 닮은 엄마 때문인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데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더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루카도 닮고, 돼지도 닮은 것 같아요. 돼지랑 외손자. 그래서 정우성도 닮을 수 있겠구나.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약간 뭐 성격이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체구? 돼지한테는 체격을 닮은 것 같고요. 할아버지한테는? 네네. 미모는 엄마한테? 미모는 엄마한테 좋은 걸 다 데리고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 단점. 넘어갈까요? 어떻게 단점 네. 얘기하고 단점. 싶지 않은 거예요? 단점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재작년부터 네. 한 달 정도 겨울방학에 여행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다행히 친구들이 잘 해결을 해가지고 네.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데이가 친구네 집에 탕류를 가도 잘 있어줘서 엄청 고맙죠. 사실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사소한 불편함이라면 화장실에 모래알갱이에요. 보통 사막화라고 부르는데 제 방이 작다 보니까 데이 화장실 모래알갱이가 방바닥에 언제나 깔려 있어요. 이불에도 있고 뭐 그냥 청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점이 이 정도면 없다고 봐야겠죠. 잘생기기만 하고 체구도 막 좋고 단점 얘기를 했더니 칭찬이 더 돌아왔습니다. 네, 반려묘가 있으면 여행이 힘들다고 해도 고양이를 맡아줄 이렇게 든든한 친구만 있으면 사실 개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전에 2주 정도 포르투갈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또 데이를 맞이한 게 아니라 그 탕묘를 맡겨둔 친구네 집에서 데이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 공간에서 오랜만에 데이를 봤으니까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해요. 반겨주셨는지 아니면은 모른 척 했을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번에 이제 탕묘 갔던 게 같은 친구한테 두 번째 간 탕묘라서 올해는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고요. 작년 겨울에 처음 친구네 집에 탕묘를 보내고 한 달 만에 데리러 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저 엄청 긴장했죠. 과연 어떤 반응일 것인가. 현관문 열어보고 딱 만났더니 대희가 저를 보고 3초 동안 누구지? 이런 얼굴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알아보고 와가지고 쓱 문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디팡팡 부비부비 막 해줬죠. 근데 대희가 삐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대인배네. 네. 성격이 어찌나 좋은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행 사실 대희가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건데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죠. 이제 지금까지는 잘 맡겼지만 네. 앞으로는 그쵸. 뭐 친구가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네.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탕묘도 맡기는 게 쉽지 않아서 고양이 집사님들은 또 그게 문제겠네요. 또 고양이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 마당에도 많이 오잖아요. 눈에 밟히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둘째를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집이 숙소니까 네. 둘째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손님들 중에는 이제 드물게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아예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를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침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네. 그때는 데이를 제 방에 있도록 보내는데 두 마리라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지금처럼 데이한테만 제가 집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또 게스트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데이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데이는 또 궁디팡팡을 해주면 이렇게 약간 신봉선의 그 상상도 못한 정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되게 납작해집니다. 나중에 사진 올려드릴 텐데 그 자세가 되게 귀여워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궁디팡팡을 하게 되잖아요. 데이는 어릴 때부터 이 자세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취했나요? 데이한테 사실 가장 독특한 부분이죠. 네, 데이가 궁디팡팡 너무 좋아하고 자세도 아주 특이해가지고 턱이랑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낮은 포복 자세로 있다가 심지어 이제 팡팡을 계속하면 앞으로 전진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팔 자세도 얘기하셨지만 한쪽 팔은 펴고 한쪽 팔은 접고 뭐 이런 이상한 자세로 근데 이게 자세는 다르지만 엄마인 루카도 궁디팡팡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가 한 살 넘었을 때쯤부터 좋아한 것 같고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해요. 손님들이 그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좋아한다는 걸 어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좋아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세는 네. 네, 처음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어느 날. 아, 어느 날 갑자기. 네. 신기하네요. 정말 자세가 너무 귀여워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어떤 때는 손님들이 네. 그 이렇게 팡팡을 해주는 거를 보고 있다가 그분이 가시면 다른 손님이 이어서 릴레이로 팡팡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보는 분들도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쵸. 진짜 독특한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세는 처음 봤어요. 근데 고양이도 오래 하면 막 이렇게 승질 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진 맞아요. 않아요? 그게 약간 흥분이 과다한 상태가 돼서 약간 깨물거나 장난치려고 하는 데이도 가끔 그래요. 고양이도 이제 많이 놀아주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인 데이는 좀 손님들이 많이 만져주시기는 하지만 자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따로 데이를 위해 놀아주시거나 하는 놀이가 있는지 있다면은 또 데이는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는지도 궁금해요. 긴 깃털이 달린 낚싯대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오뎅꼬치처럼 짧은 막대기보다는 줄이 긴 걸로. 네. 그래서 카페 공간이 길이도 길고 천장도 높으니까 막 우다다를 하면서 점프하고 막 그렇게 놀고요. 그때 막 장난감을 열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시간이 참 짧아요. 그래서 초반에 꺼냈을 때 막 우다다 할 때 그때 확 놀아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통 장난감도 어떤 친구들은 잠깐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엔 반응 안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데이는 그래도 그 장난감 하나에는 반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긴 낚싯대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끝에 다는 거를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깃털을 달기도 하고 더 반짝거리는 거? 것도. 네네. 그리고 뭐 비닐처럼 파닥파닥 소리 나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지고 놀아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에 있는 애들은 그런 외부 반응 이 계속 바꿔주는 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데이가 마당 산책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당 안에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실 산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네님은 어떤 계기로 마당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데이가 잔디마당에 네. 있는 시골집에서 태어난 고양이다 보니까 호시탐탐 이제 마당에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방어하고 있지만 아주 가끔 탈출해서 마당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곧바로 데려오긴 하는데 그래서 아예 가끔씩 이럴 바엔 산책을 하자. 네, 그래서 가슴줄을 하고 저랑 같이 마당 산책을 나가요. 그래서 서랍에서 그 가슴줄을 꺼내면 데이가 바로 알아요. 산책을 나가는구나. 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마당에 나가면 좋아하는 풀도 뜯고 돌담이도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집 한 세 바퀴 정도 돌고 바로 들어와요. 맞아요. 진짜 안전하기만 하면 이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해주시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그 상황이 안 되는데 억지로 뭐 남들도 하니까 해서 하는 건 좋지 않고 이렇게 자기 바운더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분들의 뭐 몇 바퀴 정도 도는 거는 그거는 뭐 묘주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식물을 들이실 때는 데이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게시물을 봤어요. 데이가 화분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런지 그래서 데이가 싫다고 하면 정말 공간에 안 두고 화분을 퇴출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데이가 싫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특정 식물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였어요. 그때 작년에 이제 커다란 이레카야자 화분을 놓으려고 샀는데 화분이 오자마자 데이가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잎을 아삭아삭 먹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화분이 이제 그래서 곧바로 다른 방으로 옮기고 데이는 엄청 크게 토했죠. 아. 네, 이파리가 아무래도 억세잖아요. 어떤 거지? 이레카야자라고 이레카야자 네, 폭이 2cm 정도 되고 이렇게 길쭉한 이파리가 쭉쭉쭉 있는 건데 보통은 사실 그냥 그 캣그라스처럼 되게 가는 이파리를 먹잖아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크고 넓은 이파리도 좋아하는지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화분 빼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 야자 화분만 안 되는 걸로. 그리고 탕류 갔던 친구네 집에도 야자가 있었는데 그 이파리도 먹어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했죠. 야자 그걸 또 좋아하는군요. 그래서 데이가 싫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쫓아낸 거네요. 맞아요. 계속 토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는 무릎냥이에요.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뜨개질하고 계시면은 무릎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 이게 누구에게나 무릎냥인지 아니면 이네님에게만 무릎냥인지도 궁금합니다. 거의 저한테만 무릎냥입니다. 좋겠네요. 사람이 많이 오던데 이제 다 그러면 사실 주인으로서는 또 마음이 그렇게 아유 저 얄밉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런 무릎냥이 되는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냥 따뜻하고 푹신한 방석이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네. 다른 사람 무릎에 데이가 먼저 올라가는 일은 되게 드물어요. 뽁뽁이 같은 것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데이가 네. 존댓말 써버렸네요. 데이한테. 저한테 꾹꾹이 합니다. 다른 친구들, 다른 게스트분들에게도 해주기도 해요. 아니요. 아, 확실히 그럼 주인을 구별하고 있네요. 손님들한테는 궁디팡팡만 이제 좀 해달라? 어필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 약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데이는 주로 게스트하우스 카페에서 지내는데 잠잘 때는 같이 퇴근해서 방에서 잠을 자나요? 네, 밤 10시에 퇴근하고 제가 안 와서 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뭐 씻고 제가 나오면 이제 이불 덮고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무릎에 올라와서 꾹꾹이를 엄청 하고 뭐 그름그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앉아 있다가 이제 좀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내려가서 자요. 여기서 또 자랑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침에 밥 달라고 보채긴 하는데 제가 잠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먼저 깨우지 않아요. 소리 지르거나 뭐 그러지 않고. 아이고. 다른 친구들은 다 개나 고양이나 먼저 아침밥 달라고 되게 깨우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아침 잠이 다들 모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데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양이 그 운이 되게 좋네요. 들어보니까. 이 데이만 믿고 또 나중에 다른 고양이 키웠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이 반려인 곁에서 자는 애들도 있고 멀리 떨어져서 자는 애들도 있는데 이걸로 뭐 친분도도 막 알게 되더라고요. 겨드랑이 곁에서 자면 엄청 신뢰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데이는 어디쯤에서 자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자는데요. 데이는 이불을 같이 덮는 거는 싫어하고 이불을 덮은 제 옆에 뭐 옆구리나 종아리 정도에 붙어서 자고요. 이제 저한테 기대서 잘 때 참 따뜻해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맡 벽면에 선반이 있는데 이걸 이제 캣타워처럼 달아놨거든요. 네. 여름에 더울 때만 거기 위에 올라가서 자요. 근데 이게 또 은근 서운하다. 그치. 옆에 있다가.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데 손님이 데이를 카페 밖으로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침 식사 끝나고 저는 이제 안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소리가 나길래 저는 이제 빼꼼 내다봤더니 손님이 이제 뭐 퇴실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하던 일을 계속했죠. 근데 두 시간 정도 집 청소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데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페도 다 봤는데 없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무슨 투명 고양이? 그래가지고 집도 다 봤는데 없고 그래서 너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막 생각을 곰곰 해봤더니 아까 그 손님 따라서 퇴실하시는 손님 따라서 현관 막 밖에 나갔나 보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마당을 막 다시 나와가지고 막 뒤지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때는 그 전에도 한두 번 정도 탈출한 적이 있는데 마당에 항상 있었거든요. 되게 평온하게 어디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됐지만 되게 침착하게 집 주변에 있는 골목이랑 막 다니면서 데이 이름을 막 불렀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너무 태산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더니 집에 마당 구석 풀밭에 숨어있더라고요. 아이고, 두 시간 정도 밖에 있었나 보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제가 당황해서 풀밭 구석까지는 못 봤나 봐요. 안 보였나 봐. 그때는 돌담이랑 사실 보호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탈출할 때마다 너무 걱정되니까 마당에 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훨씬 더 조심하고 있죠. 손님이랑 따라 나간 거예요? 손님이 내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님은 그냥 카페 문 열었다가 제가 없는 줄 알고 문을 닫았는데 그 사이에 데이가 나온 거고 현관 앞에서도 본인은 그냥 퇴실을 한 건데 데이가 따라 나온 거고 왜 그거 말고 데이를 내보내신 분 있잖아요. 아, 있어요. 저 그 얘기였어요. 데이가 그 카페에 되게 커다란 통창이 있는데 통창을 뭐 여름에 열어놓고 방충망만 닫아놓잖아요. 근데 창문 앞에서 데이가 마당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서 마당을 뭐 보고 있었나 봐요. 되게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근데 퇴실하던 손님이 그 방충망 앞에서 마당을 보고 있는 데이를 보고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밖에서 방충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이가 마당에 나갔어요. 이걸 또 나중에 알았어요. 그쵸. 그래서 또 마당에서 잡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타인의 그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마음대로 내보내시는 분도 참 드문데 큰일이 없어서 또 마침 이게 그냥 웃는 에피소드로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죠. 그렇죠. 이게 집 밖에 바로 차가 다니는 큰 길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나가면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주도는 로드킬도 너무 많고 마당에 고양이들도 다른 마당 고양이들도 있고 동네에 이제 풀려서 그러니까 묶여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개들도 많고 하니까 혹시나 조심해야죠. 한 번씩 더 주의를 꼼꼼하게 주셔야겠습니다. 저도 가끔 어떤 날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데이를 보면 또 너무 지금 설명처럼 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길도 이제 거부감이 없고 그래서 일명 개냥이에 가까운데 원래 이렇게 성격이 좋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게스트들 만나면서 본인도 야 성격을 개조해야겠다 해가지고 성격을 이렇게 바꾼 건지도 궁금하고 게스트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데이의 성격에. 데이가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손님 계속 만난 거잖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옮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애기 때부터 계속 뭐 사람들이 만지고 만나고 쳐다보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성격이 워낙 순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한 가지 걱정인 게 아침 저녁마다 낯선 사람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없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데이가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저도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또 우리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손님들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 시간 그 산책하는 시간에 이제 게스트가 함께 산책을 따라 나오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게스트를 보지 않게 시간을 딱 정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개들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고양이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걸 다 마주치게 키우는 거는 또 얘네들한테도 일정 부분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집도 사실 카페가 있긴 하지만 그게 숙소의 손님들만 이용하는 카페다 보니까 카페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나마 적은 손님이 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으면 아마 이렇게 키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네. 차단을 시키거나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게스트하우스에 딸려있는 게스트가 이용하는 카페 말고 외부의 카페에 있는 강아지나 개들도 스트레스가 상당해 보여서 그렇죠.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카페들이. 그래서 데이가 몰래 손님들이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손 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좋네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밀맥주, 뭐 뜨개질, 고양이 그중에 최고는 이대이라고 쓰신 글을 봤습니다. 뭐. 이네님의 성이 이씨라서 이대이라고 해놓은 건데 너무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글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든 것에 앞서 데이가 최고겠죠. 고양이와 함께 살고 싶지만 망설이는 1인 가구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뭐 키우지 말라고 해도 되고 추천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혼자 사는데 고양이가 있다는 게 참 따뜻하고 존재감이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만큼 데이한테는 저 하나뿐이니까 저의 시간과 애정과 에너지를 정말 듬뿍 쏟아야 되고요. 저도 저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될 것 같다는 책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들었을 때 이게 약간 뽑기 운이 좋으신 거지 그래서 추천을 해주겠지만 또 뽑기 운이 나쁜 분들은 또 이렇게 막 신중하셔야죠 정말 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개와 고양이를 들이는 일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네, 그러면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는 올무에 걸린 고양이 랑이를 구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랑이는 어떻게 하다가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랑이 얘기 하자면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데요. 네. 어느 날 뒷마당 데크에서 동네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처음 보는 노란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처음 봤을 때부터 허리에 올무 걸린 채로 그래서 이제 바로 사라졌는데 며칠 있다 다시 나타났길래 구조를 결심하고 잡아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봉합수술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치즈 노랑이라서 이름을 랑이라고 지었고요. 노랑이의 랑이? 네. 그리고 이제 등 쪽에 수술이 되게 대수술이었는데 등 쪽 피부 3cm 정도만 빼고 둘레를 다 뽀매는 대수술이었어요. 진짜 큰 수술이네요. 네. 그 올무가 낚싯줄로 만든 그런 건데 그거가 이제 피부랑 근육이 다 베인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안에 장기까지 다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술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나서 뒷마당 데크에서 이제 인보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주 정도 예상하고 인보를 하는데 점점점 랑이가 호랑이의 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노랑이의 너무, 랑이가 아니라 네, 너무 야생성이 드러나는 고양이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발견했고 또 호랑이의 랑이로 탈바꿈을 하면서 힘드셨겠습니다. 랑이가 참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치료를 하고 인보를 하는 기간에 또 뛰쳐나가서 상처가 그 벌어지고 그럼에도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막아놓고 앱을 쓰시면 또 발버둥 치고 하느라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인스타로 보기에는 이제 아이고 힘들겠다 하는 건 쉬운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 랑이와의 고생담을 좀 더 들려주신다면 최대한 꽁꽁 막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러니까요. 탈출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때마다 포획틀로 다시 잡았고 원래 처음 수술 받고 나서 3주 정도면 되겠다고 병원에서 얘기하셨는데 자꾸 탈출하고 덧나고 뭐 그래서 재수술까지 하게 돼가지고 재수술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주 정도 걸렸고 네. 이제 아마 그동안 계속 감금 상태에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심했겠죠. 네, 후반부에 이제 며칠만 욕실에 데리고 있었는데 욕실에 그 높고 작은 창문으로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점점 막 계속 점프하고 매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다. 네. 창문을 이제 박스로 막아놨는데도 그걸 두 번이나 뜯어냈어요. 막 테이프로 덕지덕지 도배했는데도. 완전 집념의 호랑이였죠. 랑이 데크에서 인보할 때 너무 하악거리니까 제가 이제 눈을 아예 안 마주치고 얘를 돌보는데 그 무릎 꿇고 이쪽 문 열어서 밥 주고 물러나면서 문을 닫고 다시 무릎 꿇고 저쪽 문 열어서 화장실 치우고 물러나면서 문 닫고 이러니까 이건 뭐 호랑이 모시고 사는 상공이냐며 뒤로 뒷걸음질로 네, 뒷걸음질로 무릎 꿇고 갔다가 무릎 꿇고 물러나는 네. 그랬었죠. 그래도 다행히 또 잘 끝까지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안으로 들이신 건 아니지만 그 올물을 끊어내고 난 것만으로도 그 친구한테는 참 값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또 시작하셨지만 병원비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참 어려운 심정이실 텐데 또 재수술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또 모금이라는 이야기를 힘들게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 잘 모여서 랑이의 병원비가 무사히 이제 모였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게 이 회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재작년 겨울에 소나기가 이제 올무에 걸린 고양이 무무를 구조할 때 옆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다친 정도가 비슷하다면 수술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심을 하기가 쉬웠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수술비가 원래 크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 얘를 구조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나쁜 사람의 잘못으로 이 고양이가 너무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꼭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탈출도 하고 재수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입원도 더 길어지면서 병원비가 이제 쭉쭉 늘어나가지고 그쵸. 네,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모금을 하게 됐고요. 네. 그때 모금 글 올리고 나서 엄청 사실 그런 생판 모르는 고양이한테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송금을 해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틀 만에 모금이 잘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랑이 최근 소식. 네. 네. 사실 TNR로 이제 중성화까지 하고 나서 강사를 했어요. 사흘 정도는 저희 집 이제 뒤에 데크 마당에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밥도 먹고 편하게 이제 식빵도 굽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죠. 안심도 하고. 이제 자리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고양이한테 밀린 것 같아요. 그때 그 사흘 이후로 계속 못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나왔어. 캔 좀 따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는 많은 이주민자들이 돌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밀렸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잘 얻어먹고 있을 겁니다. 또 호랑이의 랑이니까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와 또 함께 사는 동친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책도 같이 따라 나설 때도 많고 하신데 개와 함께 살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같은 공간에서 개랑 고양이랑 같이 사는 게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동물적인 성향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대이한테도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 개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이제 걔네가 귀엽게 보이는 콩깍지가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집을 한 채를 다 쓰면서 데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카페에 있다가 같은 방으로 데리고 와서 지내는 거에서 개까지는 그렇죠. 우리 동친들의 개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애정을 개들의 애정은 친구들의 개한테 다 그쵸. 보내는 것으로 저도 네.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실. 또 인스타를 보면은 제주를 굉장히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바이크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맛집도 진짜 많이 다니시던데 살도 좀 찌신 것 같은데 되게 힘들게 빼셨잖아요. 제주의 삶에 장점이 있다면 마음껏 자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행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끝까지 생각한 거는 제주가 처음이었어요. 네.
제주 문화가 독특하게 남아있는 것도 좋고, 근데 특히 제주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하늘만 봐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물놀이에 빠져가지고 여름 바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오토바이 다른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추천해주세요? 그럼요. 어떤 장소가 있길래? 같이 사고 같이 네. 타자. 아. 네. 혼자 타는 것도 재밌는데 네. 같이 타고 어딜 가서 네. 또 뭐 오름에 간다든지 숲길을 걷는다든지 그러면 더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네님은 이렇게 육지나 제주도에서 팟캐스트를 듣는 분은 상상을 못하시겠지만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지실 거예요. 되게 조근조근하고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뭐 되게 시끄러운 음악 네. 그 뭐죠? 헤비메탈. 죄송해요.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해서 괜찮아요. 네. 헤비메탈. 네. 메탈리카 막 이런 거 듣고요.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해서 제가 그 장르를 저한테는 그렇게 기억이 돼서 헤비메탈을 막 들으시면서 뜨개질을 하시고 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계시고 지금도 원피스를 입고 계세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 곳곳을 지금 누비고 다니시는데 사실 이렇게 소나기님이랑 페어를 이뤄서 그 여행을 다니시는데 소나기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혜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꼬임에 넘어간 거죠. 소나기님의 꼬임에. 네. 그때 네. 발리에 같이 여행 한 달 정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 발리는 아무래도 여행지, 동남아 여행지다 보니까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단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숙소에 있는 바이크를 빌렸는데 보통은 소나기가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 타고 이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번 타봐라. 네, 그래서 공터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 일단 앉아봐. 그래서 이제 정말 공터에서 자전거 배우듯이 바이크 타는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봤더니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속 타게 됐습니다. 꼬시고 싶은 동친이 있다면은 누구라도 한영이죠. 네. 그래서 같이 또, 놀아요. 그렇죠. 같이 놀고 술 먹고 다니고 또 술 좀 깨게 산책도 막 하고 동네 고양이 개들 막 만지면서 다니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보기 좋아서. 거의 바이크를 이렇게 잘 타시는구나 싶어서 저도 바이크가 있는데 부러웠습니다. 그러면 좀 인스타에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제 인스타에서도 받고 이네님 인스타에서도 받았는데 이네님 인스타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BOBTTAE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데이랑 지내면서 좋은 게 엄청 많지만 그래도 데이한테 진짜 섭섭했던 적이 있는지 여쭈셨어요.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섭섭하셨죠? 네, 단점은 없지만 섭섭한 네. 거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것도 데이가 잘못 탔다기보다는 네. 사람이 잘못한 거죠. 네. 그때 제가 그 사막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데이 모래 화장실을 두부 모래로 바꾸고 싶었어요. 덜 날린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되게 천천히 조금씩 섞어가면서 바꿨어야 되는데 데이 너무 순하니까 제가 쑥쑥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전부 다 바꾸진 않았지만 좀 빨랐나 봐요. 그랬더니 데이가 엄청 반항을 하면서 이제 모래 화장실 아니 두부 화장실 싫어. 네, 그래서 이불에다가 오줌 테러를 한 거죠.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못 고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복을 하고 곧바로 다시 벤토나이트 모래 화장실로 바꿨고 근데 바꾸고 나서도 몇 번은 근데 고양이가 볼일을 본 그 이불은 사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냄새가 안 지워져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버려야 돼요. 청소 장인이 하는데도 회복이 네. 안 돼요? 그 이불 솜을 버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저는 냄새가 안 나더라도 데이한테는 자기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나 그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계속 거기 또 분리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솜 이불 몇 개나 버렸어요. 계속 이어졌구나. 이불 커버도 버리고 솜 이불도 버리고 그때가 제일 섭섭했달까, 네. 제가 잘못한 걸로 시작했지만, 네. 조금 섭섭했었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너무 엘리트적인 삶을 살았던 데이라서, 또 엄마가 마음대로 바꾼 걸 또 그렇게 반항이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지금은 그럼 괜찮다는 거죠?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이불을 끝없이 버릴 뻔했습니다. 8834님께서, 데이는 고양이지만 가끔 친구나 동생처럼 느껴지게 행동하는 때가 있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어떠세요? 저 남동생이 있는데요. 동생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동생이 살갑지가 않아서? 아니,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동생이랑 달라서. 동생이랑 너무 달라서. 내 동생은 이렇지 않아. 네, 그러니까. 네.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은 당연히 있고요. 친구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저녁 시간에 둘이 카페에 있을 때? 그럴 때도 친구랑 카페에 가서 있을 때처럼 뭐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네네. 그냥 존재 자체로 네네. 너무 좋은 시간들 엄청 친한 친구들은 수다를 굳이 막 안 떨고 뭘 같이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각자 책만 봐도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동생, 내 동생과는 달라서 이게 내 동생 같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이랑은 다르지만 가끔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날 게스트하우스에 그 게스트로 오셔서 데이를 직접 만나보셨나 봐요. 그린블루 배어님께서 데이같이 궁디팡팡을 잘 받아준 양이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데이가 유독 궁디팡팡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또 데이가 그립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곰팡을 좋아하는 이유는 데이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불러와서 얘기를 좀. 약간 마약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데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네. 사실 데이가 다른 데 만지는 건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이마를 쓰다듬는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뭐 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꼬리를 만진다거나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곰팡팡만 너무 유난히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유는 데이를 불러오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 데이가 인간어를 배워야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JI7221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 왜 데이가 화분 딱 좋아하면 그거 찝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손님이 있을 때 데이만의 찜콩 신호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손님들이 좀 길게 머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궁디팡팡을 좀 잘 해주고 좋아하는 분이면 데이가 그분이 카페에 왔을 때 슬슬쩍 어필을 해요. 어떻게? 옆에 이렇게 쓱 가서 앉는데 궁둥이를 약간 들이미는 것처럼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앉는 게 아니라 뒤로 앉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라. 다리 서 있으면 다리를 쓱 문지르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나름의 신호가 있거든요.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궁디팡팡을 잘하는 연박손님. 네. 근데 먼저 막 어필하지는 않아요. 먼저 막 들이대거나 뭐 그렇진 않네요. 않고 그래도 나한테 해줬던 네. 손님에게는 네.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손님은 나 좋아하는구나. 되게 금방 아니까 매너가 있네요. 그렇죠. 막 궁디기를 들이밀진 않습니다. 옆에 슬며시 와서 앉을 뿐. 배려가 참 있는 데이였습니다. 또 HYOJONG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데이를 입양하기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위로의 순간들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항상. 네. 명백하게 항상. 잘했다. 네. 데이기 잘했다. 네. 가끔 그 옆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그 옆에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 잘 갔나요? 네. 옆에 그때 있던 친구는 턱시도 네. 고양이였어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입양 가서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성격이 데이만큼 좋을지 궁금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네, 잘했다고. 항상. 네. 볼 때마다. 네. 오늘도 내일도. 너무 귀여우니까. 항상 귀여우니까. 특히 데이가 찹쌀떡이 있잖아요. 앞에. 네, 앞발에 짧은 양말 신은 것처럼 엄청 가지런한 하얀 양말 신은 찹쌀떡이 있어요. 근데 뭐 뭘 해도 찹쌀떡이 너무 귀여우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공감이 가요. 저는 첫째는 좀 덜한데 우리 둘째 호삼이를 보면 항상. 네, 항상. 항상. 나의 기쁨 호삼이라고 쓰시잖아요. 그럼요. 항상. 저도 네. 우리 서점장님이 주소 오기 잘했다고 느낍니다. 정말 항상.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 하면은 KKRKKRKDK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데이가 인간어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자주 하는 말 1, 2, 3, 1을 꼽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번 아침밥을 달라. 2번 간식을 달라. 3번 뭐라고 할까요? 궁디팡팡을 해라? 근데 3번은 사실 말로 한다기보다는 행동으로 네,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인간어 할 줄 안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네요. 뭐예요? 아까 뭐가 그 궁디팡팡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괜찮은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지 누나 좀 괜찮은지 이런 거 물어보고 싶고요. 싫어 네. 이러면 어쩌려고? 안돼. 싫은데 나가고 싶어. 마당에 좀 더 나가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항상 아쉬운 순간 있어요. 아플 때 특히. 이렇게 참지 말고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어는 이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아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찰하면서 고양이 언어를 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RJJ언님께서도 질문하셨어요. 데이는 대문밖 길냥이들에게 질투하지 않는지 또 본인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불에 테러를 하신다고 하는데 밖에 애들 챙겨주고 돌아오면 질투 나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지 물어보셨어요. 데이가 약간 식탐이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는데도? 그러니까 골격이 좋은 우량아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체중 조절을 조금 하느라고 간식을 조금 제한하는 편이에요. 사료나 간식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그때 랑이도 그렇고 임보하는 애들 임보했던 랑이 그리고 아니면 이제 새끼를 데리고 오는 수유하고 있는 고양이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걸 더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데이가 그 먹을 거 가지고 약간 네. 그 나는 안 줘. 네, 바로 그거죠. 나는. 근데 그때 말고는 방충망 너머로 다른 마당 고양이들 만나도 그냥 왔다 가나 보다 그러고. 딱히 크게 뭐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마당에 오는 친구들은 사실 주기적으로 온다고 해도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는 안 오기도 하고 또 하루에 뭐 이틀 뒤에 오기도 하고 하니까 언제 올지 몰라서 저도 이렇게 좀 수복하게 주는 편인데 좀 이렇게 뭐 집량이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주더라도 얘네가 정말 이거 한 끼 먹고 오늘 밤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수복하게 두는 편인데 데이도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도 사료에는 집착하지 않아요. 간식만. 간식은 내 간식 주지 마라. 뭘 주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냄새 다 난다.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럼 인스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강아지와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산책로나 함께 가는 음식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그렇지 못하니까 혹시 고양이가 주인공인 책을 한 권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즐겁게 보셨거나 고양이를 반려하는데 도움을 받은 책이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재밌게 본 책이 있는데요. 네. 박정은 작가님의 내 고양이 방먼지라는 책이에요. 이게 그림일기라서 보기도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이 아기 고양이랑 함께 한 3년 정도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작가님도 고양이가 처음이었고 저도 데이가 처음 고양이라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키울 때 그 미묘하게 서로 알아가는 순간, 정이 드는 순간, 애정이 점점 커지는 순간 같은 걸 되게 잘 담아주셨고 그게 또 그림으로 표현이 되게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은 작가님? 네. 박정은 작가님의 내 고양이 박먼지. 내 고양이 박먼지. 네, 박정은 고양이, 작가님. 고양이 이름이 뭔지. 먼지. 네. 이 작가님은 저도 이렇게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어서 가끔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리시고 또 맞아요. 비건으로 전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도록 하고 또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니나기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반려묘와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하는데요. 이네님은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던 돈이랑 체력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는 초심, 건강검진, 공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 네, 처음에 저도 이제 데이 데리고 올 때 고양이를 전혀 몰랐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이제 뭐 어영부양 넘어갔던 것들, 그래서 뭐 양치질 못한 거라든지 이제 그리고 중간에 한번 방광결석 수술 한 적도 있거든요. 그 물을 제대로 챙겨 먹이지 못한 거 그런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강 더 잘 챙기고 잘 이해하고 싶어요. 건강 검진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받고 있고 그러면은 초심 건강 검진 그리고
공부를 하신다고 세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참 이게 다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듣다 보면은 다 달라서 저도 지금 굉장히 참 좋은 질문이었다. 이걸 만들어주신 우리 서점장님께 앞에 앉아계신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호사미도 주워와서 정말 고맙고요. 네, 그러면 데이에게 또 영상 편지 쓰듯이 저희가 이렇게 데이야 이름 부르면서 하는 거 있죠? 자, 준비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네. 데이 너무 뽑기를 잘했다고 네. 하셨는데 저도 그걸 너무 실감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카페에서 같이 숙소를 하면서 산다는 환경 자체가 고양이한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뭐 손님들한테 딱히 낯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공기팡팡도 좋아하고 손님한테 덤비지도 않고 뭐 발톱도 한 번도 꺼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여러 가지가 너무 고맙고요. 네, 넌 나에게 완벽한 고양이 그 말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야, 데이야 하고 해야 돼요. 데이야 하고 데이야 있지. 하고 해야지. 데이야, 너 나한테 너무 완벽한 고양이야. 고마워. 네, 좋습니다. 오늘은 1인 1묘 가족 데이데이를 모셔서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도심에 사는 많은 1인 1묘 가족에게 힘이 되는 응원 같은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네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댓글을 안 듣는다는 분들이 계신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지막까지 킥을 숨겨두니까 꼭 방송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네님께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이네님 집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래도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저는 댓글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댓글은 팟빵이나 인스타, 뭐 또 트위터 등에서 제가 발견하면 다 찾아서 추려서 읽으니까 어디서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취밀리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신 후에 감상이나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도 괜찮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같이 만드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3회는 화화민의 가족이었죠. 아이 웃는 소리가 듣기 너무 좋았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화화민의 팬이라고 하셨던 진이 그 아이 많이 쓰시던 분 있죠? 그분은 팟빵으로 또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을 그럼 읽어드릴게요. 미스티 HH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화화민애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동물을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지내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물에 대한 애정,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정한 가족 속에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저도 화화민이랑 동갑인 조카가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동물과 자연 속에서 자란 화암이랑은 또 다른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한 명의 사람으로 커가는데 자연과 동물의 힘이 참 크다는 걸 화암이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또 훌륭한 부모님의 목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외선 치료기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아이디를 뭐로 할까 하다가 주변에 적외선 치료기가 있었나 봅니다. 뭐 물리치료사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계속 반복해 들어도 질리지 않는 아이의 웃음소리, 나긋나긋 온화한 부모님의 어투, 아이의 대답을 기쁘게 기다려주는 어른들, 부모님의 답변이 끝나고 아이의 의견을 또한 물어보고 들어주시는 한카피님의 화화민의 가족에 대한 애정이 스피커를 통해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너무 좋았던 사랑 넘치는 회차였습니다. Why I, am I crying 하셨어요. 눈물도 많은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선 화암이가 정말 말을 조리있게 잘해서 어른들은 또 귀를 기울여주기만 하면 됐어요. 정말 화암이 같은 애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도 부모님이 화암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되니까 방송도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류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화암이의 또박또박한 음성이 너무 듣기 좋아요. 화암이가 들려주는 속 시원한 두부 가출 스토리가 재밌었습니다 하셨어요. 그쵸, 그 속 시원한 가출기 굉장히 재밌었죠. 이야기도 굉장히 잘하고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화암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말도 참 잘해서 어떤 어른으로 자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화암이에게도 니나기 출연이 즐거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편은 니 새끼는 화암이까지 포함된 거죠?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화암이의 깨르륵거리는 웃음소리가 너무 좋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4명이 녹음하다 보니까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즐겁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우한낀 목소리도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후기 댓글 당첨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재밌는 댓글 남겨주셨던 적외선 치료기님께 드리고요.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춘 주민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스타 질문 주셨던 당첨자분은 KKRKKRKDK님이 뽑히셔서 히크의 제주일기 엽서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편도 잘 들으셨죠?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화에서는 고알못에서 고양이 광인이 된 어쩌다 보니 봉이, 찡이, 거봉이, 라봉이, 삼봉이 다섯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사는 유선님을 모시고 니나기 5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데이의 키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럼 저는 2주 뒤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